고맙습니다. 여러분 소리는 잘 들리시나요? 이제 방송에 집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님 한번 인사 네. 잠깐만 해보실래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저는 오니예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지금 잘 들리는 거 맞죠? 이 정도만 들리면 아마 괜찮을 거예요. 좋아요 좋아요. 저번에 부모님하고 남부분께서 정해주신 뭐라고 준비했습니다. 우야 어떤 메뉴 하세요? 우리요? 너 어떤 메뉴 하시냐고요. 우리요 말고요. 어양 소스로 올린 튀김 생선입니다. 그 생선을 어떤 걸로 하시죠? 요걸로 합니다. 네, 요 작은 사이즈로 생선 한 마리 우럭을 그대로 통으로 튀겨가지고 또 그리고 우럭 찜을 할 겁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우럭 회 하나랑 그냥 일반 매운탕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 매운탕 하기엔 좀 아쉬워서 문어 한 마리와 오분작을 넣어가지고 거의 해물탕식으로 좀 맛있게 좀 만들어보지 않을까. 그래서 먹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먹으면 되는 거고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만들고 싶은 욕구를 채우면 되는 거고 그렇지. 그리고 뒷정리는 다 같이. 자, 그럼 일단은 내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회를 먼저 떠나야 돼요. 회를 떠나서 숙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숙성 시간 때문에 먼저 좀 칼질을 하겠습니다. 나무 플라스틱, 나무 플라스틱, 나무 플라스틱. 오늘은 조금 주방이 협선 관계로 각자 오늘 요리를 할 거예요. 이거 카메라 지금 보이면 안 돼서 지금 머리 쉬는 걸 보이면 안 된다고 하던데. 왜요 왜요? 머리 요리하는 과정에 뭘 하다가 정지를 먹어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생선 머리를 치는 듯한 행위를 하면 안 되는구나. 훼손하는 행위 같은 거 자체가 좀 네, 형 뭐 그래도 좀 해봐요. 형 뭐 모에모에 끼운 아세요 혹시? 네, 저는 이제 모에모에 끼운 거예요. 모에모에 쿵이라고. 아, 큰일 날 것 같아. 맛을 못 느낄 것 같은데. 아세요, 오님? 형님이 예전에 고등학생 때 집에 강도가 침입한 적이 있어요. 중학생 때. 중학생 때요? 네, 때려잡았어요. 왼손으로. 중학생 때요? 네, 중학생 때. 강도가 나약했을 뿐이에요. 이제 회 뜨는 거 봐도 될까요? 이제 카메라 돌리겠습니다. 여러분, 회 뜨는 거 한번 보시죠.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고기를 다르거나 이제 저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급한 취급을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어린 동자승들은 고기를 먹인대. 제가 그 얘기 하고 잘 맞고 요리 컨텐츠 하고 싶은데 사실 장소 고기가 점점 사라지는 마술이네. 점점 못하는 척 하다가 하셨어요. 어쨌든 예. 야, 박수 한번. 근데 또 다른 큰 장점이거든요. 약간 원형인 나를 이게 치고 30분. 처음에 많이 했는데 30분 있고 이제 주성. 이제 형님 차례입니다. 땅 깨. 아닙니다. 다른 거는 이거 없어요. 진짜 편해. 오늘 얘기 많이 하시던데. 이게 제가 요즘 온님 방송을 자주 보니까 온님 방송 시청자분들도 제가 알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애섭님 시청자분들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애섭님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신 질문만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건 것 같아요. 다른 사람한테 행복하세요를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왜 그걸 물어보냐면 온님은 행복하세요? 요즘 어떠세요? 저요? 아, 행복해요. 오늘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행복해요. 용형은 어때요? 행복하세요? 나? 아니 칼 들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되는데 괜히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 같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형님은 어떠세요? 거의 요즘 최근에 죽지 못해 살다가 앨범이 잘 팔리고 아, 잘 팔려요 지금? 아, 잘 팔렸어.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. 와 진짜 형 그거 썰 때 손 많이 다쳤어요? 기둘식 한 번도 안 다치는 거예요. 마술은 다칠 일이 없어요. 마술은 카드보다 무거운 거 안 들어도 돼요. 안 해요. 저 안 해요. 그거 생으로 튀겨요? 형 안 뜨거워 돼요 손? 예, 하나도 안 돼요. 꽤 싫어요? 아니, 너무 대단하구나. 하는 걸 저도 그렇게 좋아하잖아. 그거 먹고 있는 중에 이제 내가 회 두 마리 쳐줄게. 아, 감사합니다. 잡고, 아이고, 먹어. 찍 떨어지는구나. 여성분한테 먼저 하나, 그리고 이렇게. 아, 고맙습니다. 저기 드시면서, 저기 보시면서 먹어주세요. 맛있다.
완전 맛있겠다. 맛있다. 맛있죠. 네. 진짜 맛있어요. 그러니까 완전 안 익은 부위까지. 형 나랑 식당 할래? 항상 먹을 때마다 천욱이 형 왜 그 얘기를 안 하지? 돈이 된다니까? 와, 쩐다. 어디부터 먹어야 돼요? 원래 먹을 때는 뱃살이 기름지기 때문에 등 좀 먹고 배를 먹는 게 이제 입맛을 더 돋구게 좋아요. 이쪽으로 이렇게 오겠습니다. 그렇지. 감사합니다. 이거 먹을까요? 오예. 익어서. 진짜 꼬독꼬독한데? 맛있어요? 하나도 안 비려요. 그래. 너만의 표현은 들을 때마다 나이가 내가 진짜 완전 다르긴 하구나. 이게 시켜 먹고 막 어디 가서 먹고 이건 차원이 다르네요. 진짜 숙성 형님이 지금 하신 게 아 왜 넣었나 했는데 와 진짜 개쩌는구나 이렇게 먹으면. 그러니까 진짜 맛있네. 달달해? 제 모습 별로 안 좋아. 나?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뭐라도 좀 해봐. 너 보이시는 거죠? 혹시 안 깨지겠지? 안 깨져. 방울 피자도 너... 피자 뿌리지. 피자도 맛있어요. 피자도 피자 뿌리지. 못 살아요 뭐야? 새로 음식을 만들어. 중국 음식을 만들어. 깨꼬라 사람들이 만들어. 아, 뼈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? 아니, 뼈는 내가 바로 바라는 거 좋지. 뼈 있을 수도 있어요. 혹시 조심하세요. 진짜 부드러워. 와, 문어 올라오고. 딱 국물 한 숟갈 들어가면 아, 한 숟갈. 잠깐만, 미나리 좀 먹어봅니다. 그래요? 아. 짠할까요? 저희? 아. 짠! 고맙습니다! 실장 고생하셨습니다. 잠시 후 실장님 혹시 너무 죄송한데 네. 마술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캠 잠깐 바꿔주실 수 있나요? 네. 일단은 카드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해서 언니 카드 좀 골라주세요. 근데 한 장 말고 여러 장을 가져가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애섭님이 카드를 가져가는데 많이 가져가야 돼요. 네, 오케이. 그리고 나머지 카드를 들고 계셔도 되고 섞고 계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. 카드 마술에서 제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? 뭐예요? 갑자기 나타나는 거? 다 똑같은 거. 어?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처음 봐요. 고른 카드를 맞추는 걸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. 카드 펼쳐서 거기서 저한테 3하트를 주세요. 아리만생이네요, 어이가. 6 다이아몬드 주시고 9 스페이드 주시고 퀸 클로버 주시고 2하트 5 다이아 8 스페이드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카드를 맞추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른 카드는 맞추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. 더 어려운 건 생각한 카드를 맞추는 게 마술 중엔 제일 신기해요. 온님은 지금부터 그 카드들 중에 머릿속으로 카드를 하나만 생각해주세요. 생각한 카드 빨간색. 네.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. 네. 저한테 A클럽 주세요. 9하트를 주시고 2다이아몬드 주시고 10다이아몬드 주시면 생각한 카드 딱 하나 남죠. 퀸 다이아몬드 보여주시면 됩니다. 형 머릿속으로 카드 하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형이 생각한 카드가 아마 이걸 것 같거든요. 생각하신 카드가 뭔가요? 에이스 페이스. 오! 오! 와! 괜찮아! 다 좋게 잘 안 끝나요. 메뉴 보세요. 아 맞아 메뉴 정해줘야 된다. 맞다 맞다. 어 삼겹살에 김치. 김치에 나왔으니까 김치 갑시다. 그리고 저희 다시 나와주세요. 아 오늘도 마지막 금요일을 채우는 주방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달 마지막 금요일 날 봅시다. 용봐.